재미 좋고 스케이트가 좀 그런 선수고요. 예. 또 데뷔 전은 그 3년 전에 그 베트남에서 쳤었거든요. 아직 뭐 푸드 형님은 그 이후에 두 번밖에 안 했지만은 또 베트남에서는 또 아마추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그 더투한 선수네요. 예. 왼손 잽으로 페이크를 친 이후에 네. 점점 이제 마리 쪽을 오른손으로 노려줬었고요. 그쪽에 정확한 펀치가 한번 들어갔습니다. 두 번째로 왔습니다. 시작과 함께 맞붙습니다. 이번에는 압박을 하는 쪽으로 황인원 선수입니다. 황인원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적극성을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상대방이 그 버디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거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. 그렇군요. 그쪽에서는 띵에 몰려주면 안 되겠죠. 예. 네. 1차적으로는 적절 그렇죠.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네. 말씀이시군요. 역시 많이 백팀 좋죠.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. 자 여기죠. 예. 지금 울렸어요 지금. 사실 네. 이게 판치가 걸렸다기보다는 네. 목에 팔이 걸리면서 힘든 네. 쓰러진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예. 가슴 턱치를 아주 교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거는 뭐 판정이 잘못됐네요. 그죠? 예. 네. 그렇습니다. 4라운드입니다. 마지막 라운드. 자, 오카이 선수로 지금 그 자신감을 갖고 있을 텐데요. 예, 역시 연속 펀치가 네. 쏟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황인웅 선수. 이 베트남 복수이 만만치가 않군요. 네. 사실은 이제 아시안 쪽에 권투하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이 가장 많이 좀 떠오르는 사실이잖아요. 네. 예, 그러지 유명한 선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필리핀의 메리카 테어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. 선수 이제 지금 은퇴를 한 상황이고 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있긴 그렇습니다. 뭐 컴백자가 한다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. 본체 장면의 회장이신 이중근 회장님께서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심 이정택 40대 36, 부심 곽희원 40대 35, 3대0 심판철 재판장입니다. 성재는 첫 코너 응앱 오카이. 예. 예상대로 보셨고.